위해서 각지에서 솔선수범으로 자비 들여서 애국 축제에 가로 나오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고요. 저도 몸살이 나서 한 이틀 동안 누워있다가 오늘 억지로 여기로 오니까 아주 감기 몸살이 다 났습니다. 예. 여기가 방송 통일위원이라는데요. 우리가 방송하자고 언론이 왜곡된 방송으로 인해서 우리 18대 박근혜 정부가 탄핵으로 몰고 간 정파를 이대로 두고 봐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라고 여론 조작해서 결국은 국회의원 300명들의 국민들을 눈과 귀를 속이고 탄핵으로 갔습니다. 맞아요. 국회를 이대로 두고 봐야겠습니까? 맞아요. 국회를 해산해야죠. 네. 방송위원을 이대로 두고 봐야겠습니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인의 정부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이 선택한 51.6%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일개 종편이 여론조작을 해서 결국은 탄핵으로 몰고 간 종편을 이대로 두고 봐야겠습니까? 강화문의 촛불만 민심입니까? 유관순 열사가 지켜준 태극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태극기의 막불 집회가 전심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각 언론들은 각성하고 태극기의 막불 집회가 나와라. 지지율 4%이 아니라 75% 나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18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유관순 열사 어떻게 일본은 산업화인데 어떻게 일본은 교육문화인데